저는 지금 뭐 보셔서 알겠지만 앞치마에 장갑 요리를 하러 왔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요. 쌀 카스테라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한식파여가지고 이렇게 베이킹에 문외한인데 네,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시는 요 쌀찜 카스테라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오늘 배워가시면은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베이킹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좀 손님을 좀 쓰시긴 할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옥 앙금, 저희가 흰 강낭콩 앙금이요. 베이스는 강낭콩 앙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거를 지금 이 볼 안에다가 네. 다 넣어주실 거예요. 잘 쳐졌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맞아요. 뒤집었을 때 쏟아지지 않으면 완벽하게 머리는 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손이 손님으로 이제 하실 건데요. 1번이랑 2번이에요. 머랭 치신 거를 긁어서 이 안으로 다 부어주실게요. 머랭이 그렇게 잘 안 긁혀야 잘 치신 거예요. 일단 100g씩만 나눠서 담아주실게요. 네, 그 정도에 끊어주시고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마지막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반죽을 4개로 뽑아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맛을 골라주실 건데요. 어떤 맛으로 진행하실까요? 인절미, 넵. 흑임자, 초콜릿, 얼그레이. 네, 그렇게. 저희가 단을 쌓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1단을 쌓고 2단을 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합을 이제 이미 맞춰주실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이 안에 있는 거 다 부어서 섞어주실 거예요. 이게 일회용 말고는 없어요? 다회용은? 안 그래도 그 얘기 꺼내실 것 같기도 했는데 다회용이 있기는 해요. 아, 있어요? 네, 다회용이 있기는 한데 오늘 맛을 다회용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다혜용은 맞아요. 면보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다혜용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얘네가 이제 맛이 섞이다 보니까 걔네 용으로만 계속 써야 되는 돼요. 그게 있어요. 네. 모양 잡으실 건데 일단은 안에 기름이 들어갈 거예요.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카놀라유를 쓸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 정도 뿌리신 다음에 솔로 바닥에서 끝내셔서 옆면 이렇게 해서 옆면 전체 다 한번 발라보실 거예요. 얼그레이가 또 가볍구나. 오. 똑같이 지금도 탕탕탕 쳐주실 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거.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두 개를 찔 건데요. 이 사이에 두 개 넣어주세요. 맞아요. 이제 찌면 될까요, 선생님? 네. 네. 이쪽으로. 찜기 위에다가만 올려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대로 20분 가량 찔 거예요. 이제 된 거죠, 선생님? 네, 됐습니다. 맛있겠다. 뜨거우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네요. 네, 맞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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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거 알죠? 방금 한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저는 얼그레이 먼저 사랑할게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네, 이렇게 일단은 얼그레이랑 초코가 나왔는데요. 사이즈는 원하시는 대로 자르실 건데 살짝 도톰하게 가야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시게 하신 다음에
꾹 하시고 눕혀주세요. 요거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뿅! 어때? 맞아요. 오, 잘 자르셨어요. 옮기는 거 제가. 이 칼이 잡아야 돼. 옮기는 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 칼이 좋아요. 너무 좋은 거 지금? 어머, 이렇게 잘 잘릴 수가 있나, 이 칼이? 네, 좋습니다. 잘 자르셨어요. 어, 지금 따뜻하게 하나 드셔도 상관없는데? 네, 어,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네. 오. 너무 맛있어. 전 이 얼그레이랑 초코 조합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나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아, 그래요? 약간 진실의 미간.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천천히 잘라보실 거예요. 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 맛, 그 맛이에요. 아, 아는 맛, 무서운 맛인데, 맞아요. 참을 수 없는 맛. 네, 맞아요. 이건 약간 서양 맛 확실히 나고요. 얘는 정말 전통적인 우리 맛. 맞아요. 고르신 게 얼그레이랑 초코. 네, 맞아요. 오늘 약간 되게 한국적인 쌀찜 카스테라랑 외국적인 카스테라 만들어 보셨고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맞아요. 쌀찜 카스테라 비법 전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쌀찜 카스테라는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정말 그 카스테라의 부드러움과 떡의 그 달콤함,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통 떡에서 느껴지는 그 전통의 맛까지 느낄 수 있어서 일석이조. 너무너무 새로운 맛이었고, 그리고 제 입맛에는 정말 너무 딱이었어요. 예.